경상북도는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6일까지 4일간의 연휴 기간에 사적지와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합니다. 경주 동궁과 월지, 대릉원 등 각 시군이 운영 중인 유적지와 수목원, 자연휴양림 등 184곳이 무료 또는 50%까지 입장료를 할인합니다. 또 경주 문화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 바실라 공연과 경주 동궁원 등 6개 관광시설, 박물관, 미술관 등도 입장료를 할인합니다. 경상북도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 기간 주요 시군마다 3, 4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